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기초의 강의를 맡은 구기모 강사입니다. 자, 스마트폰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앱에 관련된 내용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지도 사용법입니다. 바로 전에 또 저희가 웹브라우저에서 배워봤는데요. 자, 웹브라우저 외에도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죠. 자, 지도 사용법. 자, 지도는 네이버 지도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앱스토어에 가셔서 네이버 지도를 설치하셔야겠죠. 자, 예전에 이제 지도 앱을 사용하시면 그냥 지도 정도만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자,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도만 볼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된 교통편이라든가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뭐 식당 혹은 뭐 주유소 이런 것들도 찾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목적지를 입력하시면 그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 앱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음식점, 뭐 카페, 술집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음식점을 선택하시면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음식점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음식점이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데 한식 만볼수 있고 혹은 일식, 뭐 아시아, 양식 이렇게 그 업태에 따라서도 따로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스마트 주문 기능도 있고요. 예약 혜택이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도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위치 기반으로 음식점을 찾아줬는데요. 만약에 타 지역을 가신다면은 그타 지역에 가시기 전에 그 위치를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주유소, 근처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뭐 마트, 은행, 헤어샵, 뭐 다양하게 네, 찾아보실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주차장이라고 있죠. 자, 주차장 마찬가지로 주차장 선택하면은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길 찾기 누르시면은 바로 네, 운전 혹은 다른 교통편을 통해서 갈수 있는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지역에 방문하시더라도 미리 지도 앱으로 그 지역을 찾아보시고 뭐 식당이라든가 뭐 주유소라든가 주차장을 미리 찾아보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그 근처에서 헤매거나 그러실 일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검색은 이 지도 앱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금 흐린 글씨로 써 있는데요. 장소, 뭐 버스, 지하철, 주소 검색. 이런 형태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강남역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자, 강남역이라고 직접 이제 손가락으로 타이핑을 치셔도 되는데요. 자, 지금 키보드 부분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이지만 이제 QWERTY 자판, 아이폰 자체 QWERTY 자판이 제 두꺼운 손가락으로 치기는 조금 불편해서 이제 천지인 형태의 한글 키보드로 바꿨기 때문에 조금 생김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버튼이 위쪽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QWERTY 자판은 아래쪽에 마이크가 굉장히 작게 있죠. 자, 그래서 그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자, 이 기능은 지도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키보드 자체,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문자 메시지, 뭐 카카오톡 혹은 이메일을 보낼 때도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강남역, 이세 글자는 말씀을 하시거나 직접 타이핑을 치시거나 큰 차이가 없겠지만 좀긴 문장에 글을 입력하실 때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남역을 검색했고 강남역 중에 강남역 2호선을 한번 네, 터치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터치하면은 출발과 도착이 나오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2호선 강남역 그리고 환승역 뭐 신분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래쪽에 지하철 노선도를 누르면 바로 지하철 노선도가 연결이 되고요. 출계와 연계버스를 선택하시면 또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지도를 누르시면 지도가 다시 펴지고요. 지도 우측에, 네, 지도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은 근처의 이미지들을 네, 이미지 형태로, 사진 형태로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목적지가 강남역이기 때문에 도착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강남역 2호선까지 1시간 14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8분 정도를 걸어가고 그 다음에 3100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51분 정도 버스를 운행한 다음에 2분 정도 다시 걸어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네, 7분 6초 전에 이제 미리 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7분 정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뜻이고요. 이 버스를 놓치면은 25분 뒤에 이제 버스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버스를 타고 다시 버스로 환승한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는 형태로 나와 있죠. 자, 이게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11시, 오후 11시 28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오전 시간대로 바꾸면은 여기 시간들이 또 바뀌게 되고요. 아마 버스보다는 지하철로 안내를 해주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선호수단을 지하철 혹은 버스로 바꾸실 수도 있고 최적 경로순을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네, 필터링으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로 움직이시게 되면은 네, 32분, 가장 빠른 게 32분이고 가장 짧은 거리는 36분이죠. 그러면 한 950m 차이라면은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게 좋겠죠. 근데 밤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 나중에 출발을 선택해서 아침 시간대로 하면은 또 출근 시간일 경우에는 이 시간이 또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여기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세 경로를 또 선택하시면은 어느 교차로에서 어느 지하도를 건너고 이렇게 가는 그런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보고 그냥 가셔도 되지만 안내 시작을 누르시면은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변환이 돼서 직접 운전해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또 걷는 게 있죠. 걸어서 가기 위해서는 또 5시간 34분이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실제로 5시간 34분을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1km 이내, 뭐 한 1.5km 어느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에서는 네, 차 외에도 이렇게 걷는 것들을 보시고 네,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걸어가는 그 상세 경로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 지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네이버 지도 외에도 네,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카카오 맵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고 사용법 역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 맵보다는 구글 맵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자, 구글 맵 하나만 잘 사용하셔도 어느 나라에 가시든 길을 잃을 염려가 거의 없겠죠. 자, 그런데 중국이나 국내에서는 이 구글 맵을 좀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 구글 맵을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정말 또 많이 쓰는 기능이죠. 저희가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 검색을 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 사실은 다음 카카오까지 있지만 네, 그것까지 다 다루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이버와 구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자, 제가 가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 스마트폰에 이 네이버를 제가 실행해서 네이버 관련된 거를 알려드리면 어떤 분들은 잘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기능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자세히 제가 살펴보면요. 네이버 앱을 설치한 게 아니고 네이버 웹페이지를 그냥 바탕화면에 꺼내놓은 형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은 웹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이죠. WEB. 그런데 앱스토어에 가서 하나하나 자체적인 프로그램, 그 앱을 설치하면은 그거는 어플리케이션, APP,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과 앱을 네,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웹페이지보다는 앱을 설치하는 게 좋겠죠. 자, 앱을 설치하면은 이렇게 네이버 앱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가운데 보시면은 검색어 또는 URL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터치하시면 이렇게 검색하실 수도 있는데 자, 아래쪽에 보시면 중간에 빨간 박스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 옆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는데요. 자, 빨간 박스, 지도 모양이 많이 체크가 되는 아이콘인데 물방울처럼 생기기도 했죠. 자, 이거를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네, 스마트 어라운드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스마트 어라운드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 혹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 그 위치 기반을 통해서 그 근처에 있는 맛집, 카페, 술집, 그 다음에 가볼 만한 곳, 이런 곳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영등포동 주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지역 검색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앞으로 갈 예정인 곳의 장소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좀 전에 했듯이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한 것처럼 강남역 2호선 검색했고요. 강남역 2호선 주변에 있는 맛집, 카페, 술집들이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평가가 좋은지 혹은 거기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또 어떤 메뉴가 인기가 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어떤 연령대에 고객들이 많은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은 블로그 후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시 이제 본 화면으로 오신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어 또는 URL 입력을 다시 한번 누르시고 이번에 사물인터넷, 네, IoT 혹은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부르는 용어죠. 네, 사물과 사물이 서로 센서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주고받은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갖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이런 비즈니스를 사물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자, 사물인터넷으로 검색을 했고요. 통합 검색이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데 그 옆에 이제 이미지 하면은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사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뉴스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뉴스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 연합뉴스 ETRI 5G 산업용 사물인터넷 기술로 스마트 공장 제어 시연. 이 기사가 예를 들면 궁금하다. 자, 이걸 터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방금 네, 검색한 사물인터넷
중 뉴스 중 하나의 기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북 경산에서 핀란드 오울루 대학까지 고성능 네트워크로 이을 것이라는 기사의 카피가 가장 위에 있죠. 자, 이 자료를 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보내주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우측 화살표 제가 빨간색 네 박스를 씌워놨는데요. 그 우측 화살표 누르시면은 바로 공유를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에어드롭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링크 자체도 네, 상대방의 연락처를 몰라도 바로 에어드롭으로 공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뭐 에버노트, 네이버 킵, 네이버 메모, 네이버 메일 혹은 URL 복사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뭐 문자 메시지 등으로 그 링크를 붙여서 네, 공유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구글, 네, 구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구글 역시 네,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와 구글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2010년도만 하더라도요. 네이버의 이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70%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이제 한 20% 정도 됐었고, 구글이 한 3% 정도가 됐고, 나머지가 이제, 순위권에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있었다면, 현재, 10년이 지난 현재를 보면요. 네이버가 이제 50%대까지 떨어졌고, 구글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이 오히려 5%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이버의 점유율이 줄어들고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시장에서 멀어지고 있고 구글의 점유율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나오는 광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광고, 두 번째는 구글의 강력한 검색 기능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글 검색을 할 때는 이 구글의 강력한 검색 기능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검색창을 확인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사물인터넷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뒤에다가 한 칸을 띄우고 파일 타입 콜론 PDF라고 입력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어는 사물인터넷이고요. 뒤에 명령어는 파일 타입 그리고 콜론 쓰신 다음에 확장자. 자, 확장자 중에는 PDF로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네, 이 부분 PDF, 이 부분도 PDF, 자, 이 부분도 PDF죠. 자,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으로 이렇게 처음에 검색했을 때는 이 뭐 백과사전, 뭐 영상, 뉴스, 뭐 웹페이지 이런 게 먼저 나왔다면 이렇게 파일 타입 PDF를 쓰시면은 우선 PDF 파일을 먼저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네, PDF 파일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배운 건 바로 이거죠. 검색어 한 칸 띄우고 플러스 버튼은 제가 임의상 넣은 건데요. 한 칸 띄우고 파일 타입 콜론 확장자. 자, 파일 형태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확장자에 PDF 대신 뭐 PPT라든가 DOC라든가 XLS. 자, 그래서 PPT는 파워포인트죠. DOC는 워드고요. XLS는 엑셀입니다. 자, 그리고 PPT 뒤에 X를 붙이면 PPTX, DOCX, XLSX 이렇게 최신 파일들은 또 X가 붙죠. 자, 그러면 PDF, PPT, DOC, XLS 중에 가장 검색 결과가 많은 것은
네, PDF죠. 자, PDF는 일단 수정하기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조금 적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글 파일, 그러니까 HWPA 파일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PDF가 제일 많기 때문에 PDF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자료를 다시 변환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PDF PPT 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PDF를 PPT로 변환시켜주는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PDF 파일을 워드 혹은 뭐 파워포인트 이렇게 변환해서 네, 마음껏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네, 미리 제작되어 있는 파일에 어떤 글씨체, 폰트라고 하죠. 폰트나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쓰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 사용한 그 파일을 온라인에 공유할 때는 이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확인이 어려우시다면은 이미지는 다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로 바꾸시면 되고 폰트는 네, 나눔 고딕 같은 저작권이 없는 네, 편한 그런 폰트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사이트라는 명령어인데요. 자, 똑같이 지금 화면 보시면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동일하게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사이트 콜론 snu.ac.kr 하고 검색을 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색 결과를 보면은 다 사이트 주소가 여기 나와 있죠. 자, snu.ac.kr 이라는 주소는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안에서 검색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구글에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게 검색 결과가 더 잘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보다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게 훨씬 잘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교의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싶다면 SNU 대신 뭐 코리아, 연세, 뭐 한양, 뭐 서강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검색 방법은 네, 검색어 쓰시고 사이트 콜론 URL 인터넷 주소를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검색어 쓰고 사이트 콜론 snu.ac.kr 요 앞 페이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SNU를 계속 바꿔가면서 학교의 도메인을 쓰셔야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SNU점을 지우면 사이트 콜론 AC.KR, 그러니까 AC.KR만 남죠. 자, AC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교와 대학원 홈페이지에 사용되는 도메인입니다. KR은 코리아 도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c.kr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기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를 한 번에 검색할 때는 이 도메인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부기관에 있는 자료들을 찾고 싶다. 그러면 검색어 쓰시고 한 칸 띄우고 사이트 콜론 go.kr 국방조직은 밀리터리니까 mil.kr 연구자료는 re.kr 비영리단체는 그냥 .org 네. 사이트 콜론 .org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메인들을 사실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자주 사용하는 도메인들은 뭐 금방 기억이 되시겠죠. 자, 그래서
꼭 기억할 거는 도메인이 아니고요. 사이트라는 명령어고요. 자, 방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파일 타입과 사이트는 동시에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동시에 사용 가능하니까 네, 특정한 사이트에서 특정한 네, 파일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알아봤는데, 자, 이메일 계정 등록을 하기 전에 이 외에도 뭐 제목 검색은 인타이틀, 본문 검색은 인텍스트, 뒤에 문장이 기억나지 않을 때는 뭐 별표, 특정한 기간은 숫자, 뭐 점점 숫자, 둘 중에 하나 검색할 때는 검색어 5와 검색어,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더 많은 검색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항상 검색창에 구글 검색 방법 이렇게 입력하시면 더 많은 그런 검색 방법들을 배우실 수 있고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네, 일상이나 업무에 자주 사용할 만한 그런 것들만 좀 메모하셨다가 몇 번 사용해 보시면은 아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메일 계정 등록과 이메일 사용법 그리고 뒤에 조금 추가 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에서요. 암호 및 계정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계정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iCloud, 지메일, 한메일, 네이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자, 계정 추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iCloud,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뭐 구글, 야후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 없으면 기타를 눌러서 네,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가 된 이후에는 메일이라는 앱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네, 메시지 목록이라든가 뭐 옵션, 그 다음에 메시지 삭제할 때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네, 허용할 수 있는지 허용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이 연결되면은 네, 아이폰 자체에 있는 이메일에서 여러 가지의 이메일을 사용하실 수 있고 모든 이메일을 통합해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일 앱으로 들어가면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메일, 한메일, 네이버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부록 형태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 두 가지 뭐냐면 정보가 나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포털 사이트에서는 제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찾아갔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익히시면은 정보가 찾아오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제가 질문인데요. 매일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네, 자주 검색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가장 네, 좋으면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서비스가요. 구글 알림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자, 구글 알림이는 구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이렇게 검색창에 한글로 구글 알림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구글 검색창에 쓰시면 되고요. 검색창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주소창에 google.co.kr 하고 슬러시 하고 alerts 네, alerts 네, 이렇게 하고 접속하셔도 이렇게 구글 알림이 페이지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알림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분야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매일 온라인에 키워드가 발견될 때마다 구글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설정에 따라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는 서비스.
자, 그러니까 매일 검색하는 그 키워드를 이 알림이에 등록을 하면 그 키워드, 그 단어가 온라인상에 발견될 때마다 구글이 그걸 수집했다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서비스라는 거죠. 네, 이거를 정말 어떤 직원을 네, 뽑아서 쓰는 게 아니고 구글의 인공지능이 그걸 알아서 저한테 24시간 365일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알림 만들기 요 란 있죠?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전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입력하신 다음에 바로 알림 만들기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옵션 표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수신 빈도부터 수신 위치까지 나오는데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수신 빈도는 하루에 한 번. 이거를 수시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이터를 자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수시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걸 항상 수시로 받으시는 것보다는 특정한 시기라든가 상황에 맞게 변동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출처, 자동, 언어, 한국어, 언어 바꾸실 수도 있고 지역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가장 우수한 검색 결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수신 위치. 자, 수신 위치 보시면 네, 지메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지메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지메일이 있지만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고 뭐 한메일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회사 메일로 받고 싶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실 수 없고 구글 계정 설정. 이거는 컴퓨터에서만 돼요. 자, 계정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계정 정보에서 보조 이메일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메일 말고 복구가 아닌 보조 이메일. 자, 보조 이메일에 등록하시면 이 수신 위치에서 네, 수신 위치를 지메일이 아닌 여러분의 보조 이메일, 뭐 한메일이든 네이버든 그 메일로도 알림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화면 보시면은 제가 등록한 키워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제 이름도 저는 뭐 제 이름도 한번 등록을 해봤습니다. 뭐 이쪽 아래는 제가 또 구매한 주식이고 또 제 업무적인 부분들, 개인적인 부분들의 키워드를 아래쪽에 쭉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이를 등록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죠. 자, 이 중에 또 이 내용은 내가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또 클릭해서 상세하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제가 학교 출강을 자주 하는데요. 대학생들 중에 이제 졸업반,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취업준비생들은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을 써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의 정보를 계속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경쟁업체를 입력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약간 트렌디한 단어를 많이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림이 자체는 여러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좋은 단어를 입력하고 정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게끔 정보가 여러분을 지나쳐가지 않고 반드시 거쳐갈 수 있게끔 네, 만들어 보시는 가장 좋은 서비스 네, 구글 알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수집 방법인데요. 뉴스나 신문 기사를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입니다. 자, 종이신문은 점점점점 네, 구독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8시 시간에 맞춰서 뉴스를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나 그다음에 신문을 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는 조금 어떤 가십거리라든가 정말 필요한 뉴스들을 보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서비스는요. 바로 구글 뉴스입니다. 자, 구글 뉴스의 경우에도 검색창에 구글 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위에 뜨죠? 네.
그리고 실제 주소는 news.google.co.kr. 자, 일로 들어가시면 바로 구글 뉴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주제, 장소, 매체 검색이 있는데요. 여기에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모든 신문기사를 찾아주죠. 자, 세 번째 보면은 교수신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위치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핵심은 사람이다. 자, 이 기사를 다시 더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교수신문 사이트에 나와서 뭐 핵심은 사람이다 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너무 쉽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자, 좌측.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시면 스마트폰 좌측 상단, 왼쪽이죠.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석삼자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요 부분, 요 뉴스 앞에 요 부분. 네. 자, 요 석삼자를 누르시면은 저처럼 왼쪽에 이렇게 탭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폭이 좀 좁죠. 긴 대신 이 가로 세로 폭이 좁기 때문에 여기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 석삼자를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언어미 지역, 조금 화면을 내리시면 되는데요. 언어미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심 언어미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손으로 터치해서 위로 쭉 이제 올리시면은 이제 언어와 지역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국가의 뉴스 신문 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영어, 잉글리시, 그리고 국가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제 미국이죠. 네. 영어를 쓰는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자, 그랬더니 미국 뉴스가 보이죠.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을 네, 사용하실 때 네, 미국 뉴스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번역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번역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파리에서든 뭐 크롬 브라우저든 이제 웬만한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네, 뉴스, 신문 기사들을 한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장 가까운 나라가 중국, 북한을 빼고요. 중국, 일본 이런 나라가 있고 또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미국이 있죠. 이 3개국이 바로 G3라고 하는데 이 G3의 이런 헤드라인,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나오는 헤드라인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좀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와 있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구글 뉴스 같은 전 세계 뉴스를 확인해 보시는 거고요. 뭔가 나는 기술 분야에 좀 관심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은 독일 뉴스까지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약간은 이건 여담인데 1인당 특허가 가장 많은 국가가 독일이라고 할 정도로 기술은 이 독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뉴스들을 좀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정말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컴퓨터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역시 사파리 대신 앱스토어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셔도 되고 그냥 사파리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스마트폰 사파리나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제 웹페이지를 검색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앱으로 사용하고 싶다. 자, 그러면 동일한 이름의 구글 뉴스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되지만 앱은 번역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국내 뉴스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시간을 통해서 스마트폰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스마트폰 기초를 또 두 가지로 나눴죠. 스마트폰 기초와 필수 앱 사용하기. 자, 기초에는 이제 iOS만의 특징 몇 가지 설명드렸고, 기본 구성. 제가 사실 시간이 좀 많다면 이 아이튠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 아이튠즈가 굉장히 편리할 수 있지만 또 사용을 잘못하면은 이 데이터를 막 삭제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하는 곳은 앱스토어죠. 앱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해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삭제. 예, 그리고 이제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젯. 위젯 편집해서 필요한 위젯을 켜고 또 불필요한 위젯은 끄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위젯이 꺼진다고 해서 앱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설정에 가서 간단한 계정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판매하시거나 혹은 교체하실 때 반납하게 될 때 반드시 그냥 반납하시면 안 되고 초기화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앱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 애플 생태계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는 디폴트 브라우저가 바로 사파리인데요. 이 사파리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또 제가 알려드린 읽기 기능, 읽기 모드를 통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능 알려드렸고, 그 모든 내용을 또 공유해서 또 다른 분한테 공유하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면서 사진이나 영상만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도를 검색해서 지도를 보내고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실 수도 있고, 또 연락처를 보내는 방법, 이렇게 약간은 카카오톡에 숨어있는 기능. 자, 그리고 샵 버튼, 이 우물정자를 통해서 태그 형태로 검색해서 바로 검색한 것을 공유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지도를 알려드렸죠. 자,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서 근처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식당, 그 다음에 뭐 주차장 이런 거 찾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뭐 시간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바꿔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혹은 차량 혹은 실제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포털사이트를 배워봤죠. 네이버에서 근처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근처에 어떤 뭐 식당이라든가 혹은 가볼 만한 곳들 굉장히 쉽게 블로그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이제 검색할 수 있는 명령어들, 파일 타입, 파일 타입을 통해서 특정 확장자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봤고, 그 다음에 PDF가 가장 많기 때문에 PDF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워드로 변환할 수 있다는 말씀 소개를 해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사이트, 특정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트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 뒤에 도메인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는 뭐 ac.kr, 그 다음에 뭐 정부기관 자료는 go.kr, 연구자료는 re.kr 이런 형태로 뒤에 도메인만 바꾸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일 타입과 사이트는 동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메일 계정 등록하는 방법과 이메일 사용법도 안내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들을 이메일 계정에 모두 등록해 놓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팁 두 가지는 정보를 찾아오게 만드는 정보 수집 방법, 그래서 구글 알림이 그리고 구글 뉴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의 기초부터 조금 확장해서 필수 앱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다 스마트폰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